동해에서 이렇게 오는 지진을 일본 쪽에서 많이 액땜을 하는 형국이긴 한데,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갈 때 무렵 여름쯤 해가지고 한번 여파가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되기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 영상에서 도령님이 구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제가 화경으로 보이는 말씀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막 이렇게 땅이 흔들흔들 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조금 금이 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뭔가 이렇게 매몰되는 것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이 네. 두 번이나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뉴스에서 봤어요. 뭐 7동가 6동가 뭐 그 정도 지진이 네. 뭐 일본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정말 괜찮은 건가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봉수를 좀 받아볼게요. 자, 일단은 해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몇 해 전에 뭐 그 포항 쪽에 이제 지진이 좀 크게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올해도 제가 땅이 흔들리면서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일본이 좀 그런 기운을 그래도 좀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진이 이제 이렇게 동해에서 이렇게 오는 지진을 일본 쪽에서 많이 액땜을 하는 형국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동해안도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갈 때 무렵 여름쯤 해가지고 한번 여파가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큰 이렇게 파장의 지진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 이제 동해안 놀러 가시는 분들은 관련 좀 이렇게 기상 악화가 있으실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좀 참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일본에서 네. 올해 7월에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요. 그게 또 잘 진행이 될지. 올림픽이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뭐 성화 이제 출발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5반기 한번 뽑아볼게요. 올림픽이 그게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정도 된다던데 일본은 그거를 국민 그 일본 국민 여론도 막 67%인가 그 정도가 뭐 올림픽을 뭐 연기하거나 뭐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정부에서 좀 밀어붙이는 게 있나 봐요. 봉수 좀 받아볼게요. 잘 진행이 될지. 어이구. 자, 이게 이제 온갖 악재 속에서 지금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깃발이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미뤄지게 되거나 상가단들이 뭐 이렇게 불참을 하는 등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설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준비도 너무 부실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악재가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일본이 뭐 지금 방사능 관련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이슈가. 그것뿐만 아니라 악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참가하는 인원들이 뭔가 좀 사고의 연류가 되거나 그래서 올림픽 자체가 조금 중단되는 그런 역대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아, 좀 요거는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참가단 같은 거를 이제 형성을 할 때, 좀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대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치를 좀 취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그 지진 관련해서 이슈를 좀 다뤄보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지진 관련 이슈가 있어서 항상 좀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좀 지진 관련 이야기 계속 들려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림픽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솔직히 뭐 참가하는 게썩 내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조치나 안전망을 잘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